뭐, 1 더하기 1은 뭐, 1, 뭐, 아니면 1 더하기 1은 뭐, 뭐. 귀요미야! 그렇게 가는 거야. 아니, 얼마 전에 보니까 이동국 씨는 쌍둥이를 연타로 해서 4명이야, 그 집은. 네. 아, 그래요? 그 얼마 전에. 딸마.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랐어. 꼴 놓고 그래서가 아니라, 쌍둥이를. 딸만? 네. 그러니까. 쌍둥이 딸이 있는데 또 이번에. 그래. 아, 근데 또 쌍둥이 딸. 이동국 씨가 욕해. 저희 남편이 송일국 씨만 안 나오면 된다고. 송일국 씨는 쌍둥이 모차를 두 개를 샀어요. 셋이야. 두 개를 빌어요. 송일국 씨 셋이에요? 네. 셋. 아들 셋. 이동국 넷. 대단하지 않아요? 아무튼 그 둘을 키우다 보니까 모든 게 두 배고 뭐 돈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먹는 얘기를 하면 저희 애들 지금 두 돌이 아직 안 됐는데 한 돌 정도 옷을 입거든요. 저 사실은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. 나갈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다 찾아보고 안 먹는 애들은요. 그러니까 그냥 아 우리 애기도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인터넷을 쳐보고 진짜 매일 밤 검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진짜 안 먹어요. 안 먹는 게 배고프면 먹겠지? 근데 배가. 예. 엄마 몰래 먹는 게 아니야. 22개월인데. 먹여놓고 기억 못한 거 아니야? 그냥 드세요.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? 아니면은. 어느 정도로 안 먹었냐면, 딱 처음에 애기들 우유 먹을 때 그래도 한 최소 120에서 200은 먹잖아요. 근데 이 백고래 없는 애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백고래를 키워놨어야 되는데, 그때 처음부터. 백고래가 뭐예요? 먹는 통 양. 위를 늘리는 거를 조금. 예. 처음부터 발달시키고. 한 30씩 먹는 거야, 30. 처음엔 아예 30도 안 먹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이러다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잘 때 먹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. 완전 깊이 자면 안 먹고 잠이 막 들려는 순간 살살 떼어가면서 먹게 본능적으로 빨더라고요. 그때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워서 먹이고 재워서 먹이고.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애를 이렇게 해서 먹이니까 여기 굳은 살 다 먹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. 그 안 먹는 애들 엄마는 우울증이 오거든요. 왜냐면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먹으니까 막 다 버리잖아요.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두근거린다고. 그러니까 먹기 전부터, 먹이기 전부터 막 두근거려. 먹을까? 안 먹으면 내가 받을 스트레스 때문에. 내가 이걸 하면 얘가 먹을까? 이거. 그러니까 막 의욕이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빠가 어느 날 쉬는 날, 야 밥 안 먹여? 예전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. 잠깐만 기다려봐. 일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봐. 좀 내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일게 이러고 있는데 오빠가 뭘 왜 안 먹여? 그래서 진짜 좀 두근거린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 남편이 먹이잖아요. 자기가 두근거린다고 이해를 하더라고요. 자기 너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고.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안 먹는 아이였었거든요. 아 어릴 때 네. 어느 정도까지 안 먹었냐면은. 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학교 등교길까지 와가지고 밥 줄 거라고 진짜 그러지. 잘해야겠다 엄마한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안 먹으면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는 걸 알다 아니까? 보니까 그게 아무리 이렇게 안 먹어도 끝까지 안 먹이는 버릇을 며칠 전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가 남편이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한 시간을 놀아줬대요. 저희 애들은 제가 잘 안 데리고 나가거든요. 너무 좀 약하고 그래서 잘 안 데리고 나가는데 저희 남편이 가서 한 시간을 놀게 해줬대요. 그랬더니 집에 와서 밥을 자기가 잡고 막 먹더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뛰어놀게 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배고플 때까지 두면은 얘는 하루 종일 배가 한 번 고플 수도 있어요. 제가 아는 분은 엄마가 잠이 든 거예요. 애를 보다가 그랬더니 아이가 그 세 살인가 두 살짜리 애가 어디서 의자를 끌어다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라면을 봉투를 열어서 라면을 예, 진짜 엄마 라면을 네, 맞아? 발로 밟아서 수프를 뿌려서 수프를 뿌렸다고? 맞아? 세 살은 발로 물을 끓여서 라면을 넣어서 계란도 뿌리네 아주 입만 열면 뻥이에요. 세상에. 그 수프 넣은 건 그렇지만 그 라면 봉투까지는 꺼내서 먹었대요. 아 근데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배가 고파서 과자 같으니까. 자기가 맞아요. 네. 쌍둥이는 뭐가 좀 안 됐냐면 모든 걸 얘네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경쟁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.
그러니까 단 1년도